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충격으로 2020년 3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례적인 폭락장을 맞이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밀려나는 등 큰 변동성을 연출했습니다. 증시는 일제히 곤두박질 쳤지만 이를 기회로 인식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2019년 64.8%에서 2021년 73%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증가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시켜 기업의 투자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반면 이들은 주가의 움직임이나 거래량만을 보고 비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이는 결국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후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매수하고 그 후 일정 기간 주가가 상승했으며 매도한 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즉 코로나19 이전의 개인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매매를 통해 이익을 보고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주가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개인이 강한 순매수세를 보인 후에도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내리면서 전과는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의 매도 이후 주가가 일부 하락하는 경향은 여전히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약화됐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이후 초보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의 비합리적인 매매 행태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주식 투자에 있어 손실을 보는 경향이 확대된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손실 확대는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자체적인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과도한 차입으로 비합리적인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중한 주식 거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가계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